자, 85번. 다음 방정식을 푸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의 x제곱 마이너스 9루트 3은 0인데, 자, 봅니다. 3의 x제곱은, 자, 요거 이해합니다. 9는 3의 제곱, 얘는 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3의 제곱, 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얘 붙으면 2분의 5제곱 되죠? 따라서, x는 2분의 5가 된다. 그럼 간단한 문제입니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입니다. 2번. 2번 보면, 2의 2x제곱. 그러면 얘는 2의 2x제곱 그대로 두면 되고요. 얘는, 잘 보세요. 2의 제곱,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의 2분의 5제곱이에요. 근데 이거 역수이기 때문에 얘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5제곱이에요. 결론 밑이 같기 때문에 2x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면 되고, x는 마이너스 4분의 5가 됩니다. 그 다음, 3번 봅니다. 자, 나누기 나오면 지수끼리 바로 빼도 되죠. 그럼 2의 x제곱 마이너스 2x에서 x제곱 마이너스 2x에서 뭘 빼자? x 마이너스 1을 빼자 하면 32가 나옵니다. 맞죠? 자, 이거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2의 5제곱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얘는 5가 되겠죠. 지수만 정리한다면 이해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죠. 그럼 x는 마이너스 1 또는 4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또는 4. 그러니까 4번 봅시다. 4번 보면 자 7분의 5와 5분의 7은 역수관계예요. 그래서 얘와 얘도 9가 반대겠죠. 지수만 바로 정리할게요. 역수하면 x제곱 플러스 6은 얘도 7분의 5로 바꾸면 2x제곱 플러스 5x가 됩니다. 맞죠?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x제곱 이거 넘어오면 자 이제 다 넘깁시다. 반대로 넘깁시다. 넘기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은 0이에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래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6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이죠.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4번 잠깐만 다시 볼게요. 답이 나는데 x제곱 플러스 6은 2x제곱 플러스 5x이고 넘어오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 아 이거 3제곱이네요. 미안합니다. 3제곱이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미안합니다. x3제곱 플러스 6은 2x제곱 플러스 5x입니다. 이거 이해할게요. x3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입니다. 맞죠? 인수분해합시다. 조립제곱 쓰면요. 1 집어넣으면 뭐죠? 조립제곱 쓸게요.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0. 따라서 얘는 x 마이너스 1 요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 따라서 x는 1 또는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5번 봅니다. 자 5번 정리하면 x 곱하기 x제곱은 자 빛이 지금 뭐하다? 같아요. 빛이 같으면 일단 자 빛이 같은 상태예요. 빛이 같은 상태에서 지수가 뭐가 될까요? 같을 때 그리고 지수가 다를 때 맞죠? 자, 밑이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도 같을 때 한번 해봅시다. 지수가 같을 때라는 거는 x제곱이랑 2x 플러스 3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x제곱이랑 2x 플러스 3이 같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이다. 따라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지만 3밖에 안 됩니다. 왜 3밖에 안 돼요? 문제 전체 조건에서 x가 양수라고 나왔죠. 두 번째, 지수가 다를 때는요, 편해요. x가 뭐가 될까요? 1이면 되죠. 이거는 계속 했던 겁니다. 밑이 다른데, 자, 지수가 다른데 밑이 같아요. 이럴 때는 밑이 1이 돼버리면 얘는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 또는 3. 이렇게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86번. fx는 3x승입니다. 그리고 f의 2x는 2fx 플러스 1 더하기 17. 어차피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됩니다. x자리에 2x 집어넣으면 얘는 3의 2x 제곱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얘는 2 곱하기 x자리에 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3의 x 플러스 1 제곱 그리고 플러스 27에. 자, 이거 조금 뜯어서 정리합시다. 3의 2x 제곱. 그 다음 얘 넘어오는데요. 잘 봐. 얘는 3의 x 제곱이지만 얘는 3이죠. 그럼 3 곱하기 2니까 6. 마이너스 6 곱하기 3의 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7은 0입니다. 당연히 지수함수 형태가 여러 번 반복했을 때는 뭐한다 우리? 치환하죠. 그래서 3의 x 제곱이라는 걸 내가 t라고 치환합니다. 자, 항상 얘기했지만 치환을 하면 범위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3의 x 제곱 t. 지수함수는 항상 뭐가 돼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t값은 양수라는 겁니다. 자, 치환해서 정리해 볼게요. 27 안 하면 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7은 0이 되고요. 인수를 하면 t 마이너스 9, t 플러스 3은 0입니다. 따라서 t값은 9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 3은 이 조건에 못 따라가죠. 그래서 t가 지금 3의 x제곱이니까 3의 x제곱은 9가 되고 따라서 x값은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2입니다. 87번. 방정식 근의 합을 구하래요. 일단 지수함수 형태가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정리할게요. 4의 x제곱분의 1 그리고 2의 x제곱분의 1이 나왔기 때문에 쌤은 2의 x제곱분의 1을 내가 뭐라 하자? t라고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치환 자체니까 얘는 0보다 크겠죠. 자, 요 정도 따라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얘는 2의 x제곱을 다시 뭐 했어요? 제곱한 형태이기 때문에 t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잘 보세요. 2의 마이너스 2제곱은요? 2의 제곱을 역수한 거기 때문에 지금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이거 4 역수하면 10이 나오죠. 곱하면 마이너스 12t 플러스 32는 0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 인수분해 하면 t 마이너스 8 t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당연히 t 값은 두 가지 다 나오겠네요. 8 또는 t는 4. 자, 이때 t 값이 2의 x분의 1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2의 x승분의 1은 2의 3제곱 또는 2의 x제곱분의 1 은 2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역수의 세제곱 나와야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2가 되고요. 문제에서 이것들의 마이너스 2죠. 이것들의 뭘 구하래요? 합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5, 2번이 됩니다. 자, 방정식의 두 식을 알파, 베타를 알 때 알파, 베타 값을 대입해서 풀어라 이 말인데 똑같이 정리할 수 있죠. 3의 x제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3의 x제곱을 t라고 한다면 요거 정리할게요. t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28은 0입니다. 당연히 이거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됩니까 지금? 7, 4 하면 되죠. 그러면 t 마이너스 7, t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t값은 4 또는 t는 7입니다. 자, t가 지금 3의 x제곱이기 때문에 3의 x제곱은 4, 그리고 3의 x제곱은 7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자, 이때 x값이 지금 난 뭔지 몰라. 이거 지금 정리할 수가 없죠. 원래대로라면 정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뭐 기출문제로 나온 것 같은데 어차피 나는 알파, 베타값의 형태로 구해서 9의 알파승값, 9의 베타제곱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한 개, 여기서 한 개가 알파고 여기서 한 개가 베타이기 때문에 3에 알파 제곱 넣으면 4가 나온다. 또 3에 베타 제곱은 7이 나온다. 이 말이고요. 이걸 따라가면 얘는 3에 알파 제곱을 다시 제곱한 놈이고 다음 얘는 3에 베타 제곱을 다시 제곱한 놈이에요. 결론 4의 제곱과 77에 49, 7의 제곱을 더한 거고 얘는 65가 되죠. 답은 4번입니다. 자, 89번. 어떠한 밑을 A로 하는 지수의 그런 형태인데 해가 7분의 1에 X에 7분의 1 대입하면 이식은 성립하겠지만 7분의 1 대입한다고 지금 형태가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냥 뭐 7분의 1 집어넣고 자 집어넣고 해봅시다. X가 7분의 1이니까요. 자, 내가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A의 7분의 1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A의 7분의 1 제곱 했더니 2 나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A의 7분의 1제곱을 쌤은 T라고 둘게요. 그럼 이식 자체는 어떻게 돼요?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겠네. 인수분해 하면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2는 0이죠. 자, 계속 얘기했지만 치환을 해버리면요 치수함수 케이스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맞죠? 정분선이 X축이다 보니까 0보다 큰 양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T자리에 역치환하면 A의 7분의 1승은 2가 되고요. 그 다음 이거 7분의 1 없애라고 하면 양변에 7제곱씩 해주면 되죠. 그럼 A는 2의 7제곱 이렇게 나오고 128이겠죠. 2의 7승 되겠습니까? 답은 128 나오겠죠. 90번 방정식 4 곱하기 3의 2x제곱 마이너스 3의 x제곱 마이너스 k는 0이다 에 두근합이 마이너스 4래요. 쌤 여기 두 근이 뭔지 모르지만 여기는 이 두 근을 알파와 베타를 한다면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게 나왔어요. 내가 두 근을 임의로 알파와 베타를 넣습니다. 자 이럴 때 정리해보자. 어차피 치환해야 됩니다. 자 여기 갑시다. 3의 x승을 t라 하면 얘는 4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k는 0입니다. 맞죠? 그러면 자 내가 치환한 식에서 두 근은 뭐가 돼요? 치환한 식에서의 두 근은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되겠죠. x의 값이 여기서 x의 값이 알파와 베타인데 알파를 여기 집어넣어서 나오는 t값 베타를 여기 집어넣어서 나오는 t값 자체가 뭐가 된다? t에 대한 2차식의 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걸 맞출 수 있는 거 자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을 더하면 4분의 1이 됩니다. 이 말이고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을 곱하면 4분의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에서 알파다 하고 베타를 줬어요. 자, 지수함수에서는 더하기가 나왔다. 기본적인 x의 값이 더하기가 나왔다 하면 곱하기 형태로 봐야 되죠. 왜? 밑이 같을 때 곱하면 지수끼리는 더하니까. 그래서 얘는 3의 알파 더하기 베타 승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하니까 4의 마이너스 k 4분의 마이너스 k는 3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맞지? 이때 뭐 상수 k값 더하여 그러면 얘 정리하려고 하면 양변에 4 곱하면 됩니까? 4 곱하면 마이너스 k 자 플러스 4 곱합시다. 자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마이너스 4제곱이고 얘는 뭐 굳이 바꾼다면 3의 4제곱의 역수죠. 81분의 마이너스 4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죠. 1번 91번 봅시다. 어떤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것도 뭐 지수방정식이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자 생각해봅시다. 이런 모양 나오는 거 우리 풀어봐야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온대요. 어차피 치환해서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딴 거 필요 없고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놓고 먼저 풀어봅시다. 그럼 이 방정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t제곱이죠. 자 이거 바로 내립니다. 3이죠. 3 2 6이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6t 됩니다. 그 다음에 얘 넘어오면 플러스 2k 되겠죠. 는 자 요는 0이다. 이걸 만족하는 t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게 앞에 나왔던 내용하고 좀 그 고등학교 1학년 수학 3파트에서 나온 내용하고 비슷한데 x의 값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자 x의 값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자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내가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알파를 여기 집어넣어보고 베타를 여기 집어넣어서 구하면 t값은 무조건 양수가 될 테니까 이 식에서 만들어지는 서로 다른 두 뭐 t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 집어넣어서 나오는 거 t 베타라고 합시다. 자 두 실근은 두 근은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쌤이 이걸 가정으로 먼저 적어놓을게요. 그러면 아 이 식으로 바꾸면 서로 다른 두 양수 이런 조건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x의 값이 알파와 베타 얘는 그냥 실수입니다. 실수인데 얘를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나오는 t값은 무조건 양수라고요. 따라서 이 식의 전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고 서로 다른 두 양수가 될 겁니다. 양수. 그래서 지금 내가 풀어야 될 거는 서로 다른 두 양수에서 맞죠? 이 식이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일단 우리가 그 수학상에서 나왔던 거 자, 첫 번째 판별식 맞죠? 판별식 D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양수니까 해가 두 개죠. 0보다 커야 됩니다. 두 번째 두 분의 합 두 분의 합도 당연히 0보다 커야 됩니다. 왜? 양수 양수도 하니까. 세 번째 두 분의 곱 또 양수가 돼야 되죠. 자, 이 조건 다 따라가서 풀면 됩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뭐 쌤이 T 알파 T 베타 이런 거 따라 적을게요.
자, 판매식부터 씁시다. 얘는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판매식 4분의 1로 정리할게요. 4분의 1 쓰면 9 마이너스 2K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결론적으로 요거 2K 넘어가고 2로 나누면 K는 2분의 9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요런 식의 한번 나왔고요. 두 번째, 2분의 합. 2분의 합은 쌤이 3의 알파 제곱, 맞지? 3의 베타 제곱. 요건데, 요거 두 개 다 하면 무조건 뭐 나와요? 6 나오죠, 6. 맞지? 6은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성립합니다. 예, 이거 무조건 성립이죠. 그 다음, 세 번째, 2분의 5는요, t에 대한 식이니까, 쌤이 정리하면, 3의 알파 제곱하고 3의 베타 제곱을 곱하면, 얘는 플러스 2k 되죠. 이놈도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 아, 결론적으로 k 값은 양수가 돼야 되구나. 20을 만족하는 k 값을 정리해버리면 k는 무조건 양수인데 무조건 뭐보다는 작아야 된다. 2분의 9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0보다 크고 2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봅시다. 9의 x제곱하고 9의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왔고 3의 x제곱하고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왔어요. 자, 이거 두 개 다음 것들 나오면 일반적으로 얘를 제곱해서 어떠한 변화를 주면 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쌤은 3의 x제곱이랑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나온 거를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자, 이거 t라고 치환해버리면 자, 9의 x제곱이랑 9의 마이너스 x제곱은 3의 x제곱이랑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제곱하고 빼기 2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곱셈호식 변형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일단 아이들이 가장 첫 번째 많이 틀리는 것부터 정리할게요. 얘는요, 산수기하를 써야 돼요. 일단 무조건 범위부터 잡아야 된다죠. 자, 범위 잡읍시다. 3의 x 더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산수기하 쓰면 2보다 크거나 같다 돼요. 루트 안에는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t는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요거 정리 안에서 푸는 거죠. 자, 식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9의 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은 t제곱 마이너스니까 풀면 3t제곱 마이너스 6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t 그리고 마이너스 24는 0. 요런 식이 나옵니다. 자, 계속 정리할게요. 3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0은 0이다. 요거 인수분해 하면 3t t 마이너스 10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t 값은 얼마 돼야 돼? 3분의 10 또는 t 값은 마이너스 3인데 얘는 버리겠습니다. 범위에 안 맞거든요. 자, 요게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덩어리 전체를 내가 치환해 놨기 때문에 식을 다시 풀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t가 3의 10제곱이란 말은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3분의 10이란 말이고, 맞죠? 자, 이것도 정리할게요. 양변에 3 곱하면 3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얘는 3 곱하기 3의 x제곱 뿐 1이죠? 는 10입니다. 자, 이 양도 하겠지만 3의 x제곱을 곱합니다. 양변에 3의 x제곱 곱하면 자, 3 곱하기 3의 2x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10 곱하기 3의 x제곱은 0. 치환합니다. 3의 x제곱 t로 바로 또 치환할게요. 3의 x제곱을 내가 뭐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3a제곱 플러스 3은 나중에 넣고 마이너스 10a 플러스 3은 0이다. 이거 인수분해 3a a 이렇게 나오고 따라서 a값 얼마죠? 3분의 1 또는 A는 3 되겠죠. 자, A는 금방 쌤이 지워버렸는데 3의 X제곱을 뭐라 한다? A라 했거든. 그러면 3의 X제곱을 3분의 1 또는 3의 X제곱을 3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이거 정리합시다.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1이죠. 역수니까. 그리고 X는 1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얘입니다. 지금 이거 치환 자체가 두 번을 썼어요. 두 번. 두 번 썼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2번도 똑같은 문제는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쌤이 t라 둘 겁니다.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는 범위를 구할 수 있어요. 자, 범위는 당연히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산수기하 범위를 쓰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 t는 2보다 크거나 같구나. 그 다음
10부터 변화할게요. 자, 10 변화시키려고 하면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전체 제곱을 빼기 2하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그래서 똑같이 10 정리합니다. 10 정리하면 2의 t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그 다음 마이너스 6은 여기다 2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은 여기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인수분해 합니다. 2t t 5 플러스 2 마이너스 5는 여기다 따라서 t값은 2분의 5가 됩니다. 마이너스 2는 아니었어요. 왜? t의 범위에 벗어났거든요. 자, t가 2분의 5라는 말은 시간이 정리하면 2x는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는 2분의 5란 말이고 양변이 2x는 바로 곱할게요. 그러면 2의 2x승 더하기 2는 2분의 5의 2의 x승이 될 거고 2하고 2 곱합니다. 자, 그러면 치환을 볼까요? 바로 치환합시다. 2x의 셈이 a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a제곱 플러스 2는 2분의 5a가 되고 2 곱하고 2항합니다. 자, 2 곱하면 2a제곱 얘 2항하면 마이너스 5a 플러스 2. 그러면 인수분해하면요, 자, 줄여서 볼게요. 2a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a값은 얼마 됩니다? 2분의 1 또는 a값은 2다. 그리고 a는 아까 선생님이 2의 x제곱으로 한다 했죠. 그럼 2의 x제곱이 2분의 1이고 2의 x제곱이 2다. 자, 역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이고 역수기 때문에 x는 1이다. 그래서 답은 똑같이 마이너스 1하고 1로 나와요. 그래서 92번 답은 둘 다 마이너스 1과 1입니다. 93번 연립방정식이 나왔는데 또 형태가 보이죠? 바로 정리할게요. 3의 x제곱을 쌤이 a라 하고 3의 y제곱을 b라고 합시다. 그럼 이식 정리합니다. 얘는 3 따로 나오고 a죠. 그 다음 얘는 플러스 b입니다. 18로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얘는 a, b, 3의 마이너스 1승은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 a예요. 얘는 9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제 이거 정리하면 선생님 좀 이쁘게 적어봅시다. 3a 플러스 b는 18이고요. 그리고 a, b는 27입니다. 자, 이거 정리할게요. b는 18-3a고요. 이거 여기 대입하고 10 정리하면 자, a에 18-3a는 27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풀면 마이너스 3a제곱 넘어가면 3a제곱 그 다음 이거는 플러스 18a 넘어가면 마이너스 18a 플러스 27은 0. 인수분해하면 a 저 나누면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는 0이죠. 아, 이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a-3의 제곱이 얼마다? 0이다. 따라서 a는 3이고 a가 3의 x제곱이니까 얘가 3이다. 이 말은 x는 얼마다? 1이다. 맞죠? x가 1 넣었다. 그리고 또는 a에 3 넣었다. a에 3 집어넣으면 b값 얼마 돼요? a가 3이에요. 그럼 3 집어넣으면 b값은 얼마 돼요? 9 되겠죠. 맞죠? b값 9됩니다. 따라서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b는 3의 y제곱이고 이걸로 y는 또 3인 것, 2인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x가 1이고 y가 2이기 때문에 이거 1 집어넣고 여기 2 집어넣고 계산해서 더하면 5가 나오겠죠. 얘도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94번 어떤 미생물 한 마리를 x시간 동안 매양하면 10의 ax제곱만으로 증식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제에서 조금 나오네요. 10시간이 지나면 16배가 됐어요. 그러면 자, 10시간 지났을 때 얘기합니다. 10시간 경과했더니 10의 a의 x제곱인데 지금 10시간이니까 10의 10a제곱이죠. 이거 했더니 몇 배가 됐다? 처음에 16배가 되었다. 16배다. 처음 양은 모르기 때문에 쌤이 A라고 한다면 여기다 A 곱해주면 돼요. 어차피 약분하면 똑같이 A 지워지기 때문에 쌤이 생략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몇 시간 지났대요? 64배가 됐대요. 64배가 되는 거는 N시간입니다. 그럼 여기에 또 N시간 후라고 한다면 10에 X에 N 집어넣으면 되죠. NA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게 나왔어요. 이제 이거 정리합시다. 뭐, 우리 흔히 열리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봐라. 10의 제곱은 4의 제곱이죠. 맞죠? 또, 10의 NA 제곱은 4의 3제곱이에요. 그러면 내가 요 놈을 요렇게 만들려면, 제가 요 놈을 요렇게 만들려면, 양쪽이 2분의 3제곱 해주면 돼요. 2분의 3제곱. 그러면 10의 제곱에 2분의 3제곱 해주고, 얘도 4의 제곱에다가 2분의 3제곱 해줘요. 요렇게 풀면 이게 4의 3제곱 나오죠. 맞죠? 그 대신 얘는 어떻게 돼요? 10의 15A 됩니까? 15A? 약분하면 15A 되죠. 결론적으로 어차피 4의 3제곱으로 봤다면 얘들도 모양이 같아야 되고,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n의 값 달마다 15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5시간 이렇게 나오겠죠. 95번 어느 도시에서 매년 1월에 나온 음식물 쓰레기량을 T1이란대요. 자, 포인트 잘 잡으라 했습니다. 자, 매년 1월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량을 T1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T개월 후에 나온 음식물의 쓰레기량을 라지 T라고 하거든요. 자, 이때 관계실험 뭐 읽어보면 되고요. 이 도시에서 2017년 1월에 나온다 했어요. 1월에. 1월에 나온 음식물의 양은 1200톤. 따라서 T1은 얼마 돼야 돼? 1200이라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해 7월에 나왔어요. 같은 해 7월이란 말은 여기서는 T가 되겠죠? T가 얼마 된다? 960이란다. 그리고 T개월이라는데 1월부터 7월이면 7개월이죠. 그러니까 T는 얼마다? 7이다. 되겠습니까? 자, T가 7인 것도 알아냈고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 T는 6이죠. 1월부터 6, 7월이니까 자, 6개월 지났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때 문제 어떻게 알아? 대입만 하면 되죠. 정리하겠습니다. 960은 자, T1이 1200입니다. 단순 계산이니까 빠르게 갑시다. 5분의 4에 T에 6 집어넣었어요. T에 6 집어넣으면 약분하면 5분의 10, 약분도 안 돼요. 5분의 10이죠. 5분의 12K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정리합시다. 1200 약분할게요. 그럼 5분의 4에 5분의 12K 제곱은 1200분의 960이죠. 자, 1200분의 960. 00 날라가고요. 이거 24로 하면 됩니까? 24로 하면 5, 24로 하면 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5분의 4 나와요. 5분의 4 이렇게 나와요. 끝났네. 얘랑 얘는 모양이 똑같아요. 얘랑 얘가 모양이 같으면 이게 얼마 돼야 돼요? 얘랑 똑같아야 되죠? 근데 얘가 지금 1이거든? 그러면 5분의 12k 자체가 얼마다? 1이다. 그러면 k값은 얼마 돼야 돼요? 1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2분의 5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네요.